많이 통제되고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 사람이 들어가는 그 사전에 신분증을 제출해야 되고 들어간 인원, 나온 인원이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군대에서 체크하기 때문에 심장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불구하고 저희가 DMZ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라는 발맞게 뭔가 DMZ와 관련된 장소에서 종합식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힘들지만 계속 그 자리에 살고 오랜 거기 살게 됐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올해는 한결 수월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시는데 조금 캠프를 계속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단계에 있더라고요. 미국 부대가 철수하고 난 뒤에 거기 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어서 또 작년에도 숙박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도 또 숙박도 가능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호텔이 시설하는데 군대